안녕하세요, 고동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클럽을 빨리 휘둘려도 거리가 늘지 않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레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스피드를 굉장히 빨리 내는 사람인데 거리가 너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로프트 각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프트 각이란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임팩트 순간에 클럽 이렇게 페이스가 누워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이 각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스윙 스피드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클럽이 눕혀지면 페이스가 이렇게 눕혀지게 되면 공은 하늘로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스피드가 빠른데 거리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는데 내가 체크를 한 뒤에 클럽이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눕혀져서 공이 맞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어깨예요. 왼쪽 어깨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클럽 헤드 페이스가 세워지냐 눕혀지냐가 결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저희가 백스윙을 올라간 뒤에 왼쪽 어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헤드가 좀 늦게 따라오면서 왼쪽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벽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희가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임팩트를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클럽이 눕혀집니다. 이게 지금 들으시는 회원님들이 여기서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왼쪽 어깨가 위로 가지 마시고 왼쪽 어깨가 이제 뒤로 비켜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왼쪽이 막히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면서 손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로프트가 눕혀지지 않고 세워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가서 회원님들이 이제 공을 치실 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가게 되면 회전이 생각보다 덜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회전이 덜 됐으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손목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눕혀지는 미스가 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왼쪽 어깨가 뒤쪽으로 비켜지게 되면 지금처럼 몸의 회전이 훨씬 많이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손목을 쓸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로프트가 세워진 상태에서 임팩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먼저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올라가면서 손목이 풀리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왼쪽 어깨를 탑에서 위로 보내지 마시고 뒤쪽으로 나의 후방으로 보내주면 좀 더 풀리던 클럽을 세워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동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뒤쪽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느낌. 이렇게 되면 공이 높이만 뜨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느낌이 나오고요. 자,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위로 미스가 났을 때는 이렇게 컨택도 조금 더 뒷땅이 나면서 공이 높게 뜨는 이런 형식의 공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진단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도 내가 왼쪽 어깨가 올라간다고 하시면 뒤로 빠지는 연습을 하게 되면 비거리가 조금 더 쉽게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